그렇지. 내가 미쳤었나 봐요. 이러면 안 되는데. 이건 아닌데. 이건 정말 아닌데. 난 남편이 있어요. 아직도 남편을 사랑해요? 무슨 뜻이에요? 말 그대로예요. 예전처럼 변함없이 똑같이 살아가냐고요. 그이는 내가 필요해요. 지금은 말을 못해서 그렇지. 분명 날 원할 거예요. 아, 고마워, 이 선생. 고비를 넘겨서 다행이야. 호출해서 놀랬지? 보호자가 없어서. 근데 올켄 어디 간 거야? 수고해. 올켄 아줌 봐. 걱정 말고 가세요. 참, 설마 했는데. 대체 어떤 얼굴이 진짜야? 우리 앞에선 신욱이 생각만 한 척하더니 왜 이렇게 웃긴다? 죄송해요. 얼마나 된 거야? 그 남자가 언제부터 그랬냐고! 남자라니?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? 죄송해요. 아유, 기막혀라. 내 아들 벌창이 살아있는데 감히. 어머나, 이 저주기 연결이야. 어머나, 이 엄마 그만해. 이거 병목이야. 아유, 어머네. 아이고, 어머네. 당장 내 아들 살려내. 아유, 세상에 하늘이 보고 땅이 봐. 어? 서방까지 잡아먹고 이게 어디서 화장일이야! 아유, 엄마, 저기 집에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! 나들어라래! 이러면은 돌팔매질 당해놓았어! 어떻게 이 뚜껑을 쓰고! 어머, 사람도 아니야, 사람도! 아유! 절 사람으로 대하지 않은 건 어머니예요. 뭐가 어째? 옳게! 지금 상황 파악 안 돼? 아유. 엄마 이러시는 거 지극히 당연한 거야! 형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? 새 출발하라면서요. 그이 깨어날 가능성 없으니까 인생 낭비 말라면서요. 내가 부추겨서 그랬다는 거야? 아니요. 형님은 항상 말뿐이었어요. 말로는 위하지만 마음을 준 적 없다고요. 병원비와 생활비 주는 것만으로도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시잖아요. 아우, 감지덕지에도 모자를 판... 내가 지금 옳기 때문에 이런 망신까지 당해야겠어? 저요. 5년 동안 이 병원에서 아범하고 같이 지냈어요. 외출을 해본 적도 거의 없고요. 죄수처럼 보냈어요. 누가 들면 우리가 억지로 시킨 줄 알겠다. 어? 본인이 원해서 했잖아. 누가 하라고 붙잡았어? 네, 제가 원해서 그랬어요. 그 일을 사랑했으니까요. 그치만 저도 사람이에요.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어요. 많이 울고 싶은 적도 많았고요. 여기가 피멍이 들어서 곰고 골마도 알아준 적 있으세요? 저요. 결혼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일밥도 못 얻어먹었어요. 그거 아세요? 아이고, 기막혀서. 지 남편은 밥 한 술 못 먹고 누웠는데 생일밥? 없지 않나. 생일상 못 받아서 바람 피운다는 년 나 살다 처음 본다. 어머나, 얘 돌았어. 어머나. 나도 사랑받고 싶어. 뻔뻔한 거 알아. 근데 여보, 점점 지쳐.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
뭘 말하고 싶은지도 모르면서 당신만 바라보면서 사는 게 힘들어. 미안하단 말 같은 거 하지 않을게. 욕하고 싶으면 해. 침 뱉고 싶으면 뱉어. 얻어맞아도 좋으니까 일어나. 일어나. 일어나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. 일어나. 일어나라고 제발. 일어나. 유시야. 왜 이렇게 돌았어? 내 죽이려고 작정했어? 이제 보니까 엄마 말대로 정말 보험금 노린 거구나. 네, 맞아요. 그랬어요. 그러면 안 돼요? 여기서 당장 나가. 아니요. 안 나가요. 이 사람 깨어나면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따질 거고요. 죽으면 보험금도 챙길 거예요. 저 이 사람 아내예요. 이혼도 이 사람이 하자고 해야 해요. 그러니까 아무도 나 못 건드려요. 못 내쫓아요. 혜원 씨? 혜원 씨 괜찮아요? 혜원 씨? 얘기 좀 해요. 가세요. 할 얘기 없어요. 괜찮아요, 혜원 씨? 제발 가세요. 부탁이에요.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여기서 떠나지 않을 거란 거 알아요? 그거 알아요? 내게 살아갈 힘을 준 건 물론 아내이기도 했지만 혜원 씨였어요. 당신 아니었으면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. 당신이 많이 힘든 거 알기 때문에 지금 당신은 놓을 수가 없어요. 이젠 내 차례예요. 내가 지켜줄게요. 그러지 마세요. 나도